네, 오늘 인터뷰가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소개해 드린 대로 포커먼스의 최상욱 대표와 함께 부동산 뉴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부동산 시장은 요즘 뜨겁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수선하다고 봐야 됩니까? 뭐 싱숭생숭한가요? 아니면 좀 조용한 편인가요?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조용하기도 네. 하고, 조용하기도 네.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그냥 하고. 그게 지역마다 아니면은 네. 뭐 가격대마다, 그리고 뭐 다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예, 관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변화가 있다. 아, 예. 네, 이게 그 네. 화천대유 얘기를 다루면서부터 네, 네. 판교 더 테라스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도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그런 기준을 좀 완화하는 형태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다만 그 판결권과 무관하게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짓도록 했고 네. 그리고 화장실이나 그런 보일러실 같은 기능성 있는 기능 유틸리티 공간이랑 예.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소위 그러니까 방이랑 거실이 되겠죠. 예. 그거는 합쳐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원룸형 도시 원룸으로만 해라. 방과 거실 구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30제곱미터 넘어야 되는데 네. 30제곱미터 넘으면은 방 거실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보통 도생 주택이 30제곱미터 안 되게 원룸형으로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으로 건설이 좀 됐었는데 그동안에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대 면적도 전용 50제곱미터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고 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인 가구가 2009년 10년에 좀 화두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도심 내 1인 가구 수요가 많아지니까 도생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좀 촉진했었는데요. 지금은 1인 가구도 넓은 집이라든가 또 도시에 지어지는 소형주택이 그렇게 작고 또 혼합형 면적이 되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바꾸냐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면적을 일단 넓혀줬고 그리고 공간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최대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있다면서요? 그것도. 아 그거는 도생주택이 원룸형 도생이 있고 네. 또 단지형 다세대주택하고 네. 또 단지형 연립주택 이런 타입들이 네, 있는데 연립주택도 있고 네네. 연립과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짓게 되어 있고 네. 그 판교 더 테라스가 예. 80제곱미터 이하 타입으로 건설됐고요. 예. 300가구 예. 미만으로 예. 네, 원룸형 도생주택은 50제곱 이하였는데 이걸 60으로 바꿔서 그리고 이름도 바꿨어요. 이제 원룸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을 넣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거실 방방방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소형 주택으로 용어를 바꿔가지고 도심 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뭐 2인 가구에 대한 주거 수요도 흡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종전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아파트처럼 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거나 그런 규제도 적고 네. 주차장을 꼭 얼마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제도 적고 네 그렇죠. 주차장이 원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기준으로 가고 네. 세대 면적당으로 가는데 요거는 네.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 전체 합산 면적당으로 가다 보니까 예. 주차 대수가 훨씬 작게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원룸 많이 지어놓으면 세대당 하나씩 안 해도 되니까 네. 가령 예를 들면 60제곱미터당 한 대면은 도생은 3가구, 20제곱미터짜리 3가구면 한 대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니까 네. 주차 대수가 훨씬 작아서 현재 상품으로 괜찮았는데 그게 원룸형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형이 있고 네. 판교 대장동에서 이번에 한달이 나서 예, 예. 그저께 어저께 해서 이렇게 네, 다시 받았던 어저께, 판교 뭐, SK 테라스 뷰 네, 네. 네. 그거는 연립형이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전해주신 이 뉴스는 연립형 말고 네, 원룸형 도시의 원룸형 생활주택의 면적을 좀 더 키워도 생활주택이라고 봐줄게. 네. 그거를 소형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네. 지을 수 있도록 했고요. 과거에는 50제곱미터까지만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네. 주차장 좀 덜 넣어도 되고 하는 규제를 네. 풀어줬는데 네. 앞으로는 60제곱미터를 짓더라도 그걸로 봐주겠다. 맞아요. 그리고 도생주택은 오피스텔하고 어쨌든 확장성에서 달라가지고 네.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 같은 게 불가능하지만 예. 도생주택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주택이어서. 아.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전용 60이라는 거는 더 넓은 면적일 거예요. 설계 어떻게 뽑느냐에 네네. 따라서 거의 네. 뭐 저희가 아파트도 전용 59가 네. 확장을 하면은 전용 84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짓기 나름이죠. 더 큰 집들도 이제 뭐 방 3개씩 나오고 하는 것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네, 지을 수 있고 네. 그래도 주차 안 뽑아도 되니까 네. 도시에서 많이 지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 형태의 주택 수요는 사실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이슈라든가 네. 또 현재 기준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를 좀 너무 소형평에 의존해가지고 짓다 보니까 예. 이게 한참 MB정부 초반에 만들었던 정책인데 이게 예. 오다가 바로 식었거든요. 예. 바로 식었었는데 이걸 계기로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저희가 지난번에 오피스텔도 다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2화 공급 대책에 있는 그런 도심 내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번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심 내 주거 공급이 늘어나기는 할 거예요. 잘한 거네. 이거? 안, 그럼 살만해요? 어때요? 이거는 좋은 주택이에요. 거주할 만해요? 뜻이에요? 아니면 바이업을 하는 뜻이에요? 바이업을 해요? 아니면 네. 거주할 만해? 둘 다. 어? 아, 갑자기 왜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데 살만하시겠죠 중의적인 네. 표현으로 네. 네. 살만하다 네. 이게 이제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아파트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아닌 지역에서도 이제 새로운 집들을 많이 사실 날든지 부수고 뭘 지을까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집주인 당주인들이 뭐 그, 면적이 크면 빌라 짓겠지만 한 채 두 채 있거나 이런 거는 빌라 짓기도 애매하고 그럴 때 네 그렇죠 아 그게 맞아요 지으면. 그게 또 징검다리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현재 다 저도 단독주택 그러니까 단독 빌라에서도 거주를 해봤는데 네. 빌라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주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로 가야 되거나 네, 네. 이 사익 공간을 차지하는 형태의 주택이 없는데 이게 도생주택에 60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도생주택 정도가 네. 징검다리 형태의 주택으로 될 만한 것 같거든요 네. 도시의 주택이 좀 늘어날 것 같으니 집값에는 좀 안정되는 쪽으로? 그쵸 네, 수요 공급만 예. 보자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쉽게 안정화 될 거였다면 그렇게 금방 안정화 되겠느냐 이런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니까 공급 네. 측면에서는 네. 좀 활성화가 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분양 물량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아파트의 공공분양 물량 이렇게 일부는 네. 이렇게 조금 약간 작은 평수로 해서 반드시 저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파트가 주거 타입이나 주거 질적인 측면에서 도생주택보다는 상위 호환이죠. 아까 얘기하셨던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 대수를 포함해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파트라는 주거단지가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주거인 거는 맞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공공분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저희가 3기 신도시는 다 공공주택지구 관련 법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공공분양과 임대가 많다는 것도 백브리핑 상권 다 다뤘지 않습니까? 예. 거의 60%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뤘었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공급이 되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신도시는 경기권, 수도권의 신도시 신규가 지어지는 거고 이거는 도시 안에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위치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3기 신도시 때 수도권만 공급하는 계획을 짜지니까 도심은 이러면서 예. 이사 공급 대책 연초에 나와가지고 그럼 도심도 오피스텔 또 공공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 역세권 정비 사업 그다음에 용도 변경 사업 같은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예. 83만 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런 거가 그냥 차곡차곡 되고 있다는 정도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네. 여러 이유 중에 저는 이 정치 어쩔 수 없긴 한데 다가구 다세대 빌라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걷다 보면 신축으로 수두룩빽빽해도 걷기가 싫어요. 이유가 뭐냐면 네. 걷다 보면 내 양옆에 주차장만 보여. 맞아요. 1층에 주차장을 세대 수를 맞춰서 지어야 되니까 1층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게도 못 들어가죠. 그냥 주차장이 계속 골목마다 양쪽이 주차장. 예전 같으면 담도 있고, 담에 그림도 그리고, 낙서도 하고, 어떤 가게도 있고, 담으로 놓고, 가게도 있고, 그런 게 걷는 맛이 있는데, 지금의 다가구 다세대 빌라를 건축 규제에 맞춰서 지으면 다 주차장이에요, 다 주차장.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걷기가 싫고 살기가 싫어. 그러니까, 자꾸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60제곱미터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을 수 네. 있게 되면 60제곱미터짜리 건물 짓고 주차장 몇 개 안 뽑아도 되니까 1층에 집도 들일 수 있고 뭐 1층에 가게도 들일 수 있고 뭐 이게 1층에 주차장이 줄어드는 그런 제가 말하는 데는 장점이지만 또 주차 난리 나겠죠 그러면 근데 세대수가 줄어들 테니까요
면적이 그래도. 늘어나면서. 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세대수 대비해서는 확실히 세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전에 지었던 빌라나 다가구들 도시형생활주택이 네. 아닌 것보다는 네. 도시형생활주택이 주차장 덜 뽑아도 되죠. 덜 뽑아도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 덜 뽑아도 되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주차 난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장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차 그렇죠.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엄청난 불편한 점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하고 애를 네. 키우고 이런 혼인 가구나 이런 거에 네. 대한 네. 주거 수요처보다는 네. 도심 내의 말 뭐라 그럴까 결혼식전 신혼부부 아이가 없는 수준에서의 그리고 교통을 대중교통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레벨에서 그런 레벨에서의 주거 수요도 충분히 많거든요. 지금 1인 가구 전체 가구 40% 육박할 정도로 많아졌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냥 단독 빌라에 살다가 네. 다음 칸으로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라는 거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나와서 어느 정도 선택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하여튼 막 이렇게 도심에 이렇게 생기는 건 뭐 좋긴 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주차 얘기하면 저는 떠오르는 일화가 있는데 네, 네. 들으나 모르겠네. 제가 이제 빌라에 살던 네. 그 시절에 저희는 이제 4층에 살았는데 빌라 동네가 다 이제 빌라도 모여있다 보니까 주차가 잘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저희 맞은편 집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살았어요. 가수요? 그분은 새벽 1시쯤 항상 들어와. 근데 이제 그분이 차를 대려고 하면 주변이 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죠. 저희 차가 조금만 이렇게 비켜주면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져요. 맨날 전화하는 거야. 새벽 1시에. 차 빼달라고. 1시에. 아, 죄송하지만 좀 잠깐 차 좀 빼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주로 쓰던 차여서. 네. 아내가 빼줘야 되잖아요. 네. 아내가 전화로 왔으니까. 근데 갔다 오고 나면 기분을 좋아. 기분이 좋아하더라고. 다시 만났다고. 매일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항상, 12시 지나면, 다시 이제, 몸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오늘도 전화오나. 오늘도 연예인이라. 아, 집 앞에 나가는데, 풀메하고 나가는 거야. 네.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주차 참 고민이에요, 정말. 아, 주차 참 고민이에요. 주차를 살리자니, 집들이 엉망이 되고. 주차를 안 살리고 그냥 짓자니 애매한데 아파트는 그게 해결되잖아요. 지하로 넣으면 되니까. 맞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선호 현상의 가장 큰 이유가 지하 주차장 때문이다. 지하 주차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다른 뉴스 하나 좀 더 보죠. 화천대유는 업데이트된 소식이 없습니까? 아니, 어저께 네. 그 국정감사를 보는데 네. 제가 라이브를 못 봐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보려고 했는데 8시간 넘는 영상 전부 화천대유여가지고 화천대유라는 글만 들으면 지금 귀에서 고름이 나올 것 같아갖고 근데 좀 특징적인 거는 그게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네. 전국적인 이슈긴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주택 시행산업 쪽에도 좀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짝 맞습니다. 얘기했었는데 예. 공공개발이 네. 점점 늘어날 것이다. 네. 화천대유의 일종의 나비효과로. 네, 나비효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한 조치들, 네, 네. 그 다음에 개발 주체를 좀 공용화 한다거나 이런 주장들이 점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다들, 야, 저런 인사이트는 최상욱 아니면 안 나오는 거다. 아, 그래요? 너희들 백브리핑 되게 수고했다. 그런 칭찬을 오랜만에 받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조금 얘기 좀 더 해주시든가 아니면 네. 좀 구체적으로.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는 택지개발촉진법, 그리고 네. 도시개발법, 그리고 공공주택지구법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택지개발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수용 방식으로 LH가 대규모 면적을 이제 다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수용해서. 사는 거죠. 감정가격으로 예. 사서 예. 그거를 LH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하는 방식이고요. 1기, 3기 신도시였죠. 네. 3기는 공공주택지구로 예. 건설을 하죠. 근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저희가 주택 보급률 100%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을 하게 되면은 좀 이게 주택 공급 부족하던 때 지어지다 보니까 도시 전체 면적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네, 집이 부족해서 지었던 거기 때문에. 신도시를 지으면? 네, 신도시를 지을 때. 그래서 네. 이게 좀 배드타운화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었고, 예. 그리고 이걸 지자체 레벨에서 좀 내려가서 보면은 그 지자체에서는 이제 집은 많아졌는데,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을 하게 돼요. 오피스. 네, 오피스 일자리뿐만 아니라 뭐 쇼핑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네. 문화 체육 시설이 될 수도 예.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자체 레벨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사업들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도록 하고 뭐 니들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컨셉이었고요. 그게 대장동 같은 케이스. 네, 대장지구도 주택 용지이긴 하지만 98만 제곱미터였기 때문에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였고 과천 직전부 타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120만 제곱미터였기 때문에 국토부가 관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허가권자도 지자체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민간 도시개발법에서는 다른 택촉법 상에서라든가처럼 이익 상한의 제한이 없고 그냥 순수하게 개발이 아무리 커도 시행사가 사업주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를 잘 설득해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이렇게 전체 전국으로 540군데 넘는 도시개발 사업지가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주택 공급을 도시개발 사업들이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공영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은 100% 다 공영이 하자. 네, 만약에 진짜 100% 공영이 된다고 하는 거를 가정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하는데 LH에 엄청나게 많은 그 인원들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지자체가 성남이고 성남개발공사. 맞죠. 고양시 그각 지자체에 상당 그 지자체마다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개발 관련 공직이라든가 이런 관련 인원들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가셔야 될 것 같다. 인간이 하지 말고. 네. 지금 사실은 지자체는 또 성남시는 도장만 찍어주고. 네. 사실 민간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하. 그게 되니까 이제 이번에 이런 사다리 또 이제 났던 걸 수도 있는데. 네, 또 이번에 그 화천대유 그러니까 대장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 좀 컸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행 사업의 본질이라는 게 작은 자본으로도 엄청나게 큰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목도하니까. 그거를 민간 주지 말라고 하니. 그거는 공공이다 해야 되는데 공공은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구청에 있을 리가 만무하니. 공무원을 뽑거나 아니면 민간이 가서 해야 되는데 민간 어차피 못 가니까 이건 애매한 굉장히. 네. 그래서 그냥 꼭 공영 개발 방식으로만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고 민영 개발 방식의 도시개발법을 그대로 남겨 존치한다 하더라도 아마 도시개발법에 상당한 레벨의 초과익 환수 방안이 들어가겠죠. 조금 논의가 있었어요. 그 추가적인 환수 방안에. 아, 근데 사실은 이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과정에 2009년부터 14년, 15년 정도까지 그 뭐라 그럴까 초과익 환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감면 정책 혜택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계속해서 도시개발법에 적용이 되어 왔었거든요. 아, 민간이 도시개발할 때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네네네. 그래야 촉진이 되니까. 맞아요. 원래는 뭐 20% 뭐 어떻게 원래는 아 원래는 그냥 초과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기본적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큰 원리는 50%인데 그거를 점점 줄일 수 있도록 특례를 계속 부여하기 시작해가지고 민간이 혼자 다 해도 반은 공공이 먹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컨셉이었어요. 네, 원래 이게 89년 만들어졌을 때 대장동은 왜 그렇게 나왔어? 아 그거는 그 당시는 그 당시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같은 땅은 아니었고 민간을 굉장히 촉진해가지고 할 만한 그런 요인이 필요하던 시점이어서 인센티브를 막 주는 과정에서 그런 초과의 환수에 대한 비중도 막 반으로 낮춰주는 3년 특례 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업주 좀 편의를 많이 봐주던 시기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 지자체 레벨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화천대유권이 좀 부각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뉴스 잘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도시개발 사업들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 엄청난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은 대장동처럼 지자체가 선순위로 가져가고 그 대신 위에 남는 이익은 그게 작든 크든 너희가 다 먹어 이런 방식? 아니죠. 제가 막 540개 다 조사하진 못했지만 다양해요. 무조건 반반 이것도 있고 그것도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도 결국은 민간 레벨에서는 토지 수용을 못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공공이 수용을 하고 그래서 민간 합작을 하더라도 민간이 이제 시행사, 그러니까 공공 같이 이렇게 하는데, 좀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이번에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두 개의 협약이라는 거는, 지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 협약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차피 둘 간의 계약인데. 아까 제가 초과익 환수란 말을 썼는데, 그게 개발부담금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든, 택지개발 사업이든 다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는데, 어차피 택촉법이나 공공주택은 다 공공이 거의 다 해왔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제도 자체가 별 의미가 없고 뭐 도시개발법에 대해서만 개발급여담금이 좀 부담이 되는데 현행 기준으로 뭐 대장은 20% 보통 법률상 20에서 25% 개발 부담금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뭐에 20%예요? 개발 이익에 대해서 초과 대해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예. 뭐 1000억이었는데 2000억이 됐어요. 예. 근데 시세 상승분은 100억이었고 투입 원가는 400억이었어요. 네. 그럼 500억이 초과액이 되는 거고 이게 개발 이익이 되는 건데 대장동은 허허벌판이었으니까 다 개발 이익이네요. 대신 투자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익 빼고 그게 실제로 시세 자연 상승분 재건축 초과액 환수에 관한 법률의 그 계산 방식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원래 안 했으면 논밭이었으니까 자연상승분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동네 그 시세상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자연한 시세상승이 존재하는데 네. 근데 그거 대장지구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 20%도 과하다 해서 50% 감면특례가 적용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 10%로 낮춰졌고 이게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순수 공영 방식으로 가자는 건 좀 이제 센 방안인 것 같고 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개발분담금 퍼센티지를 높인다거나.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민간합작인 경우에는, 예. 이게 민간택지인지 공공택지인지에 따라가지고,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었고, 예. 민간택지는 분상제 적용 대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개발 지역에 따라서.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그 당시 대장지구 개발할 때 민간 시행사여가지고 분상제 적용을 이제 받지 않았던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분상제를 대부분 적용시키자고 할 것 같다. 예, 그렇게 합작법이 만들어도 무조건 공공으로 보고 다 그냥 분양가상한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급이 좀 어려워지겠네. 사업주가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개발 이익의 상한제랑 비슷한 컨셉이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소위 약간 무제한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딱 그게 종전보다 훨씬 더 낮아진 레벨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종전보다 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때는 그 환수율을 왜 조금 줄여줬어요? 그때는? 너무 안 하니까요. 너무 안 하니까 좀좀 네. 좀 개발해라 민간이 네. 좀 들어와서 해라. 그때는 빚내서 집사세 제발. 그때구나. 그 당시에는 뭐 너무 옛날 얘기도 아니고 불과 7년 전 얘기인데 네. 주택을 구입하면 하우스포라고 얘기하고 맞아. 다 전세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일본 무조건 따라간다고 했던 시절이어가지고 전세가율이 매매가에 막 90-95%에서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그 당시에도 뭐 한국은행이랑도 뭐 기재부 그것 때문에 만나서 어떨 거냐 고민하다가 그때 고민했던 게 아 진짜 이거 위기인데 이러면 집값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위기를 선포하면 더 긴장이 위축돼서 안 할 거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정말 그때도 살짝 돌기 시작해서 그때 막 쏟아졌던 게 그래서 다 양도세도 다 면제해 줄 테니까 네. 제발 좀 사세요 했던 그런. 그리고 그 당시에 대장지구는 아니었는데. 2기 신도시의 택지를 고가에 분양받았던 수많은 시행사들이 네. 이걸 착공하지 못했던 그 주택시장이 좀 하면서 토지가격에 대해서 건축비까지 하면 원가보다 현재 시세가 더 낮아 보니까 예. 사업을 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시행사에 연대보증을 썼던 대형 우리 메이저 건설사들이 뭐 일제히 많았었는데 그 메이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하면은 망할 것 같고 이 망한다는 얘기는 건설사도 돈을 못 받는다는 예. 거잖아요. 공사대금을. 예. 그러니까 이거 착공하지 말고 그냥 계속 그냥 유지만 하자 이자비 내면서 이게 예. 미착공 PF라는 규모로 그 당시에 60조 원이 넘었었고 이게 공급 물량 기준으로 10만 호가 넘는 물량이 되는 건데 네. 그거를 착공하게 되면 회사마다 다 데미지가 커가지고 이런 부양 정책이 필요하던 때였어 가지고 사업 주체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줬었죠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느낌.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그런 게 있어. 그건 맞습니다. 지금도 막 한 15년 전 거 보면은 네. 요즘 나온 뉴스인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최근에 15년 전 뉴스에 네. 그게 있었어요. 아, 네. 아파트 오피스텔 바닷난 막어요. 진짜 우리 얘기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120제곱미터에 그거 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많이 기시감을 많이 느끼죠. 네. 있어. 그러니까 뭔가 공급해. 그러면 공무원들이 두 번째 책상 얼마 바닥만 막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잠시 후에 오피스텔이나 이 주택이냐 바닥만 막 금지. 금지. 우와. 또 이제 이렇게 공급 부족하면 서울 내지 도시의 집집마다 주차장 네. 기준 완화.
했다가 네. 또 한 1, 2년 지나서 주택 경기 좀 괜찮아지면 네. 뭐 주차 대란 뭐 이러면서 주차장 기준 강화 이러고 나도 집 안 지으면 많아. 네. 아, 뭐든지 상황이 좀 극단으로 가야만 변화가 있죠. 변화가 좀 초래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강화하다 보면 민간이 먹는 게 없고 민간이 먹는 게 없으면 민간이 달려들지 않을 거고. 아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LH가 뭐 해서 뭐 자기들끼리 투자하네 뭐 하네 뭐 난리였잖아요 또. 네, 그래서 이 얘기 나오면서 공영 개발에 대한 그 힘이 좀 확실하다 보니까. 그거 LH가. LH 혁신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도가 낮아져가지고 역시 사람은 운이 좋아야 된다. 네. 자 이제 공영 개발로 가자. 공영 개발 누가 해야 돼? 아무도 할 줄 아는 사람 없으니까. 제 할 줄 안다고 하는데 일단 너 손 들고 있다고 내려. 이거 맞잖아. 왜 여기서 손 들고 있어? LH 사태를 화천대유가 덮었구나. 그래야지. LH가 다시 살려내는. 다시 살아났죠. 네. 오늘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제도 완화죠. 완화. 제도 완화. 그리고 화천대유의 나비 효과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화천대유 단어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 약간의 상상. 그러나 남극 설득력이 있는 네.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포커마스의 최상태 대표와 함께 이번 주 부동산 뉴스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